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광주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인근 골목에 택배기사 한 분이 진입합니다. 그는 한 식당 앞에 짐을 가지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다 보니까 이 기사는 송장에 적혀있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식당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일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 있던 그녀는 이 전화를 받고서야 식당이 닫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문을 열어뒀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같은 건물에 있던 여인숙 주인 김 씨에게 대신 가게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전 10시 50분. 김 씨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순간 화들짝 놀라요. 주인 최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겁니다. 신고를 했고 곧이어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었어요. 70cm 정도 되는 길이의 와이어 자물쇠로요. 그래서 구조원들이 그 자물쇠를 끊고서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죠. 최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60대였던 피해자. 그는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둔기로 여러 번 맞아서 이 머리 뒤쪽 후두부가 함몰된 상태였어요. 바닥은 피로 가득했죠. 식당 벽면까지 이 혈흔이 튀어 있을 정도로 경찰들은 너무도 끔찍한 현장이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실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또는 한 올의 머리카락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찾아낸 건 피가 묻어있던 족적 하나뿐이었죠. 현장을 좀 살펴보면 시신 옆에 소주잔 하나와 또 먹다 남은 소주병이 넘어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3시간에 한 번씩 작동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감식 결과가 보니까 최 씨가 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밤사이 누군가 여기에 침입을 해서 최 씨를 머리를 내려쳐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 구조대가 여기 왔을 때긴 자전거 자물쇠가 안에서 잠겨 있었다라고 했는데 범인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동 경로. 그건 식당의 안팎에서 발견됩니다. 현관문은 이 자물쇠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물론 잠겨도 밖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했는데요. 거긴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쪽 문을 열고 나가면 외부로 연결된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리고 담을 넘으면 비로소 밖으로 나가는 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담에 장갑 낀 손으로 만진 혈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식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이 통로를 이용한 게 확실했죠. 그렇다면 뭔가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검 결과를 좀 볼까요?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손상. 직경 3cm 정도 되는 뭉툭한 둔기류에 두개골이 조각나는 분쇄 골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 8번 정도의 강한 타격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최씨 손에는 공격을 받은 후에 머리를 이렇게 감싸쥐면서 생기게 된 방어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도망치려는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 씨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범인이 와서 최 씨는 범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그 흉기는 뭐였을까요? 그게 의외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식당의 마루 밑에 공구함 안에 있던 장돌이입니다. 보니까 이미 물에 씻어서 혈흔을 지운 흔적까지 있어요. 근데 국과수 분석을 해봤더니 피해자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주방에 있던 칼에서 혈흔이 검출된 겁니다. 근데 정작 시신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범행 도구로 간주되진 않았죠. 근데 이 상황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범인이 어쩌면 이 장돌이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할 것 같았기에 칼에도 손을 댄 흔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 심리였다면 범인은 60대 남성을 혼자 제압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벅차거나 또는 아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소한 체격일 가능성도 높겠죠. 이렇게 단서들을 통해서만이라도 범인이 어떤 심리였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쨌든 사건 당시의 아내는 결혼을 앞둔 큰딸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혼자 남아서 장사를 했는데 범인은 혹시 그가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온 건 아닐까요? 최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10월 19일 저녁 그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쯤 인근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가 불이 켜져 있는 식당을 찾아오게 돼요. 그때 최 씨는 혼자 돼지고기 안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함께 마시겠냐 라고 물었지만 이 신발 가게 부부는 아유 괜찮다 하면서 인사만 하고 나오게 되죠. 이후 밤 10시 50분에는 길을 지나가고 있던 이웃이 유리창을 통해 혼자 술을 마시던 최 씨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0일 새벽 1시 반쯤에 인근 노래방 사장이 식당 앞에 있는 최 씨를 목격해요. 아마도 이때 식당 문을 닫기 위해서 잠시 밖에 나왔고 다시 들어간 후에 혼자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격담을 토대로 사망 추정 시간이 가능해지죠. 새벽 1시 반 마지막 목격 그 타이밍을 시작으로 해서 택배기사가 방문한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까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량과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추정 시간을 더 좁힐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로 확인됩니다. 이 식당은 대인동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긴 했지만 CCTV가 없었고요. 또 늦은 밤에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4시 반에서 5시, 꽤 굉장히 적은 시간대니까 이때 같은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600여 명을 추적하게 돼요. 여기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범인이 남기고 간 건 그 쪽문 앞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 뿐입니다. 다행히 추적을 해보니까 인근 대형마트에서 같은 문양이 되어 있는 신발이 나타났고요. 그걸 또 구입한 97명을 모두 조사하게 돼요. 하지만 용의자는 아니었죠. 범행 현장에 천장까지 피가 튀어 있었다 했는데 경찰은 분명히 현장에서 범인의 옷에도 혈흔이 묻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세탁소를 다 탐문했죠. 하지만 연관 있어 보이는 제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시 좀 사건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왜 그를 죽인 걸까요? 경찰은 수사 초반에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사례가 아닌가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현장에서 시가로 약 300만원 상당의 금시계하고 또 60만원짜리 반지,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금속들은 20년 전에 최 씨 아내가 사서 남편에게 선물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면서 최 씨가 이제 끼고 다녔는데요.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왼손 넷째 손가락을 살펴보니까 피부가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반지를 억지로 꺼내면서 생기게 된 상처겠죠. 이게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직후에 광주와 전남 지역 금은방에다가 최 씨의 반지, 시계, 이거와 동일한 제품을 작물 수배에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작물 수배를 통해서도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단순 강도가 과연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수상한 점도 분명 있었어요.
무늬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식당에 그 흉겼던 장도리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게다가 그게 식당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만한 그런 장소에 숨겨져 있었고요. 또 몸싸움은 적이 없었다는 점, 게다가요 몸을 뒤지진 않았습니다. 몸에 있던 현금 7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한 점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한 가지, 범인이 60대인 최 씨의 머리를 8번이나 가격했다? 사실 이미 한번 맞았을 때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 그를 재차 가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강도를 위장한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용의선상에 뒀습니다. 아니,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최 씨가 이웃들과 꽤 잦은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최 씨가 사실 5년 전에 뇌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 성격이 좀 괴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충돌이 잦아졌죠. 또 이 식당에서 종종 화투판이 벌어졌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러면 평소에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포착된 인물이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주인 A씨였죠. 과거에 최 씨가 이 식당에 가서 소주하고 안주를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주인 A씨가 붙잡아서 왜 돈을 안 내냐, 그 최 씨가 나 돈 계산하지 않았냐 하고 막 우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싸움이 났다라는 전화를 받고 A씨의 아들까지 합세를 해서 결국 뭐 세 사람이 엉겨붙어서 큰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가는데 결정적으로 이 현장에서 유일한 단서인 족적 있죠. 이 족적과 그 누구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이후에 수사의 범위는 같은 건물에 있던 이웃들로 확대됩니다. 그러자 갈등이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는 바로 62살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 현장 2층에 있던 여인숙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사람이에요. 김 씨가 하루 8,000원을 내면서 약 6년째 여기에 머물고 있었죠. 경찰이 그를 주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김 씨가 사건 다음 날부터 돌연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수상하죠. 최 씨와 김 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최 씨가 평소에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사람을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김 씨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사람을 쳐다보냐 라는 이유로 최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최 씨가 이제 죽었다라고 막 경찰이 몰려들게 되자 그 김 씨가 나는 원래 본업인 치약을 좀 팔러 가야겠다 하고 떠났고 이후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또 주변인들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평소에 잘 신고 다니던 그 검은 구두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밑창과 매우 흡사하다고도 하는데요. 경찰은 즉각 김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참 미스테리예요. 듣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물건을 뗐고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치약과 양말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는 이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여인숙의 업주 이름을 사용했고요. 공장에서 치약을 떼오잖아요. 이때도 가명을 사용했고요. 게다가 카드나 ATM기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무통장 입금만 이용했던 겁니다. 택배를 받는 그 수취인의 이름조차 가명이었어요. 치약 장수 김 씨, 그는 6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지만 연락처와 지문, 아니 신원에 대해서 전혀 남기지 않은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요, 그나마 인근 은행에 가서 CCTV를 통해 김 씨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백발에 17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죠. 근데 단서가 여기서 뚝 끊기고 맙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살인 혐의를 내서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됐죠. 하지만 또 제보가 없습니다.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자신의 신원을 그렇게까지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제보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광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미제팀이 묘책을 하나 떠올렸는데 바로 김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무통장 입금 전표에 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 23곳을 다 방문했고요. 김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전표 100장 정도를 수거하는 데 성공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종이들을 다 국과수 분석을 맡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감식 불가. 아, 또 벽에 막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제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제팀이 수소문을 한 끝에 한 대학에 있는 종이 지문 감식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무통장 입금 전표의 감식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확실한 지문 하나를 특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낸 신원은 바로 김아무개 씨예요. 왜 아무개 씨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사용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일단 미제팀은요, 과거에 그 전단지 뿌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다시 전국에 공개 수배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좀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3년이 지난 2015년 10월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합니다. 광주에 있는 한 농협 앞에서 과일 파는 노점상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라는 신고였어요. 경찰은 뭔가 예감이 좋았죠. 그래서 즉시 출동을 했고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던 남성 김씨를 검거합니다. 우선 신원을 확인해야겠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경찰 질문에 술술 번호를 말하는데요. 금세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그건 그의 형 주민등록번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씨가 진짜 범인인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김씨는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최씨, 식당 주인 최씨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왜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과거 IMF 때 이제 부도를 맡게 되면서 회사 돈 2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빚을 갚지 않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랫집에서 최씨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막 주변에 경찰들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 이제 내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죠. 지금까지 계속 가명을 쓰고 신분을 감춘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이게 진실일까요? 김씨가 우선 수배된 상태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2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는 아니었고요. 향군법,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20만 원 정도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 법의 무게가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결국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죠. 그 결과는 진실. 진실이에요. 이후에 프로파일러 수사가 동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김씨가 최씨, 그 식당 주인 최씨를 죽일 만한 동기나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잡은 것 같았죠. 하지만 아니었다는 이 허탈함. 경찰은 마지막 남아있던 그 유일한 단서, 족적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확실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현장에 남겨진 족적을 토대로 범인 발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240에서 255. 그런데 정작 김 씨의 발은 그거보다 훨씬 큰 275였던 겁니다.
결국에 살인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데는 실패했죠. 향금법 위법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서 검거 하루 만에 김씨는 경찰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끈질긴 미제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용의자의 체격을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키는 약 171.5cm, 몸무게는 70에서 74. 더불어서 범인은 이 식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화장실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 마루 밑에 공고함에 장도리가 있는 걸 알았다는 점, 이게 확실하죠. 최 씨의 아내가 서울에 갔다는 정보까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범인은 의외로 이 최 씨 부부와 아주 가깝게 지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장갑을 끼고 있었고 또 현장에 발자국 외에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한 후에 최 씨와 또 금품을 노리고 살해를 한 것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찜찜하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죠. 한편 피해자의 형인 최 할아버지는 동생의 사건이 잊혀질까 걱정된다면서 직접 미제사건팀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범인을 찾고 있을 줄 몰랐다. 꿈에서라도 죽은 동생을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억울했던 누군가의 죽음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묻히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경찰 수사팀. 이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진범이 밝혀져서 억울함과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